인도네시아산 모스하게 됩니다. 굉장히 무늬가 아름다워요. 이게 이제 그 모스하게이트는 이제 모스 이끼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녹색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, 이거 같은 경우는 녹색에서 연한 녹색 또 붉은색까지 섞여가지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지금 모두 다 캐보션 형태예요. 캐보션 형태인데, 뭐 요거는 뭐 핸드스톤으로 쓰셔도 좋고, 또는 구멍을 뚫어서 펜던트로 이용하셔도 좋고, 또 뒤에다 핀을 붙여서 브로치 같은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. 이런 것 같은 경우 이 안에 너무나 겹겹이 꽃이 핀 어떤 정글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게 하거든요. 모스하게이트는 이제 이름에 모스 이끼 뭐 그런 것이 들어가서 자연하고 굉장히 가까운 절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자연을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다 그러고, 또 자연은 조화로운 곳, 질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와 조화와 그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. 또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, 또한 모스하게이트는 풍요를 불러온다고 합니다. 저는 이 돌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너무나 재미있는 돌입니다. 그리고 참 이게 뭐 자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순산 애기를 잘 낳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네요.